이번 시간은 174페이지 배수 및 통기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및 통기설비. 자, 이 배수설비하고 통기설비 두 파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 배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잡배수는 구정물이라고도 칭합니다. 일반 생활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배수. 그래서 뭐 세면기나 싱크, 욕조 등에서 나온 일반 구정물을 잡배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보통 직접 배수를 합니다. 얘들은 간접 배수가 아닌 직접 배수 개념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들은 자 보시면 배수 이거죠 욕조나 이런 것들은 자 어딥니까 배수관에 연결하죠 싱크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직접 배수 형태로 간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중수도는 먹을 수는 없으나 변기 세정수 등에는 뭐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겁니다 중수는 뭐라 했겠습니까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걸 중수라고 칭합니다. 중수. 그래서 이제 중수는 사람이 직접 마시는 음용수라든지 또는 조리용이나 세면용 이런 거는 부적합하다. 그런데 다른 용도 있죠? 잡용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용이나 대변기 세정용이나 살수용 이런 걸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내 배수의 유속은 일반 0.6에서 1.2m 세크초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배는 강경, 구경에 따라 다르나 보통 50분에서 100분으로 해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설비 설계 기준하고 뭐 시방세에서 약간 틀려요. 그래서 계략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설비 설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50mm였다. 설계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이걸 역수치합니다. 역수. 그럼 50분의 1. 네, 역수치하면 50분의 1. 이거보다, 이렇게 갑니다. 배관 구배가 50분의 1. 그러면 200mm일 때죠. 200mm일 때는 200분의 1이 돼요. 설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80에서 150ml일 때, 85에서 150ml, 요 사이에서는 100분의 1로 갑니다. 요렇게 보통 정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데, 시방서 기준에서는 달라집니다. 시방서. 자, 시방서 기준은 보통 65ml 이하일 때, 이하가 되면 이때는 50분의 1로 해줍니다. 50분의 1 개념이 되고, 50분의 1. 그래서 시방사하고 설계균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75에서 이제 100짜리죠. 100mm 간격일 때는 이때는 100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70에서 105, 70이나 150에서는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시방서 기준에서는 125가 125mm일 때는, 이때는 150분의 1이 돼요. 15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그점 간단히 기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0mm 이상이 되면, 150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됐을 때는 2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시방서 기준하고 설비 설계 기준의 구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두십시오. 혹시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별이.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설비 설계 기준은 간단해요. 역수치 하는 게 역수. 50분의 1은 50, 50mm는 50분의 1.
200ml는 200분의 1. 6수치 하면 돼.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100 잡고 100분의 1 하면 됐네. 자, 근데 시방석 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저거죠. 자, 5번에 위생기구 중에서 배수부의 큰 대변 수직관에 어떻게 가까이 배치를 우리가 해 주시면 되네. 가까이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다음 중 배수관의 강경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배수기구 단위에 자, 어느 것이 기준된다? 세면기. 자, 우리가 뭐 급수부하 단위든 배수부하 단위 똑같습니다. 자, 급수부하 단위 기준이나 단위 기준도 세면기고 배수부하 단위 기준도 세면기입니다. 배수부하 단위 기준도 이것도 세면기예요. 그래서 둘 다 기준은 세면기가 기준이 됩니다. 세면기.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자, 다음 중 배수관의 강경 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옳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먼저 기구 수가 많아지면 자, 강경은 커져야 되겠죠. 기구 수가 작게 되면 강경은 작아질 거고. 근데 기구의 크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대변기가 대자냐 중자냐 소자에 따라서 강경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변기하고 욕조하고 비교했을 때 기구는 욕조가 크지만 강경은 누가 크다? 대변기가 큽니다. 그래서 기구의 크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수관의 구배하고 강경하고 관계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설비 설계 기준이나 시방서 기준에서 보면 강경에 따라서 구배는 어떻게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것만 명심하세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알아두면 된다. 개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됐네. 자, 강경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만한 구배로 가죠. 강경이 작을수록 뭐다? 급한 구배. 쉽게 분모 수치가 작아지면 급한 구배예요. 맞죠? 그 개념을 알아두십시오. 강경이 클수록 완만한 구배를 할수 있고, 강경이 클수록 급한 구배, 경사를 많이 두라는 겁니다, 구배를. 그점 알아두시고, 자,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가 얘기하죠. 부하 단위가 크면 강경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클수록 강경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용 욕조는 작잖아요. 그래서 주택용 욕조는 내려가는 강경이 적죠. 그런데 대변기는 강경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 최대 배수량이 다르잖아요. 대변기는 일시의 변을 갖다 세정하기 위해서 순간 최대 배수량이 크죠. 그래서 대변기의 강경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4번 문제 보시면 자,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필요 이상 구배로 하면 도리어 배수 능력 감소라는 결과가 가지는데 적정 구배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수관은 유수의 깊이가 강경의 2분의 3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꽉 차서는 것보다. 그다음에 배수관의 강경 결정에는 뭐 배관의 구배라든지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나 기구 수 등은 영향을 주죠. 근데 위생규 크기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압시험은 모든 개구를 맞고 최고의 위치, 자, 개구의 3m 이상의 수돌가에서 보통 15분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얘는 30분 동안 합니다. 그래서 15분간 시험하는 게 아니라 30분간 시험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구는 배관이 막혀서 이걸 점검 수리하기 위해서 배관의 굴곡부나 분기점에 설치하는 게 청소구 클린 아웃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구는 항상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항상 명심하십시오. 청소구 클린 아웃은요.
그럼 이렇게 굴곡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갈 건데, 이때 청소구는 배수 흐름 방향의 반대 방향이나 직각으로 이렇게 열도록 해야 돼. 예를 들어. 그래서 이 청소구가 있을 때, 청소구는 배수 흐름 방향이 무슨이다? 반대 방향이죠. 청소구는 배수 흐름의 반대 방향이나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직각으로. 기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배수 트랩에서 봉수 깊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봉수 깊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가. 자, 봉수 깊이와 관련된 설명은, 그래서 먼저 봉수 깊이는 50에서마다 100mm 한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센치인지 미리인지 메타인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자, 피트랩을 그려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피트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 고인물이마다 봉수예요. 그러면 이 트랩이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할 것은, 그런데 이 부분을 언덕 부분이죠. 넘어가잖아. 그래서 여기가 웨어야. 트랩의 웨어 부분이고, 열을마다 디프락한 이 밑부분을 디프락합니다. 디프락했을 때, 봉수 깊이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여기서, 웨어에서 디프까지. 이것이 봉수 깊이라고 했습니다. 봉수 깊이가 됩니다. 봉수 깊이. 그래서, 50에서 얼마다? 100mm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50mm입니다. 센치 가면 안 돼요, 제발. 자, 그래서 요 깊이가 봉수 깊이가 됩니다. 그리고 봉수 깊이 너무 깊게 하면 통수 능력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봉수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유수 저항이 증대되니까 나중에 막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수 깊이는 트랩의 구경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트랩 구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봉수 깊이가 너무 낮으면 봉수가 손실되죠. 특히 이겁니다. 트랩의 기능을 상실하는 건 이거라고 했죠. 이 물이 자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줄었지만 뭐가 됩니까? 트랩의 역할을 할수 있죠. 배수관 속에 악취가 들어온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수 깊이가 디퍼보다 뭐 해졌을 때 낮아지면이죠. 디퍼보다 낮아지면 하수가스가 어떻게 실내로 침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수 깊이는 디퍼보다 낮아져서는 안 돼요. 그럼 봉수가 파괴돼서 트랩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 그래서 이거죠. 만약에 트랩의 웨어보다 낮아지는 건 관계없어요. 조금 주는 것은. 그런데 뭐보다 낮아지면 된다? 디프보다 낮아지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겁니다. 웨어가 있을 때 최소한 간격에 두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 통기관이 접속이 됩니다. 웨어에서. 간격이 몇 배? 두 배. 두배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접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먼저 위생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트랩의 봉수가 증발이 될수 있죠. 그러면 이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줍니다?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키면 돼요.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또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파괴됩니다. 기름 뿌리라 해서 또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배수관 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배수 트랩을 설치한다. 자,
배수 트랩의 설치 목적은 뭐였습니까? 배수 트랩은, 자, 배수관 속에 악취죠. 배수관 속에 이런 악취나 이런 유독가스나 벌레 등의 실내 침투 방지죠. 벌레 등의 실내 침투를 방지할 목적이고요. 침투 방지 목적으로 배수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구조는 간단하고 내포민이 평안해서 오물이 트랩에 정체류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구조는 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헝겊이나 이 모발로 인한 모세관 현상에서 봉수가 서서히 파괴될 수 있죠. 그러면 4번은 제거하면 되죠. 모발이나 헝겊 같은 거 제거하면 됩니다. 모발이나 헝겊 등을 갖다 뭐다 제거해 주면 돼요.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못 들어게 하는 방법이 스크린 설치해서 못 들어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스크린을 설치하면요. 물의 유속이 자꾸 떨어져요. 나중에 막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수 트랩을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 배수 흐름이 뭐다?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트랩은 뭐다? 금지예요. 이중 트랩은 금지입니다. 이중 트랩은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개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보시면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죠? 자, 트랩의 봉수 깊이는 일반적으로 5에서 뭐다? 10cm 맞죠? 자, 그리고 트랩의 목적은 배수 흐름이 원활히 목적이다. OX, X. 이것이 목적. 배수 흐름 원활은 누구의 목적이다? 통기관입니다. 자, 통기관은, 이거죠. 봉수 보호나, 배수 흐름의 원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배수 흐름 원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통기관의 설치 목적입니다. 봉수호나 배수 흐름 원활은 통기관의 설치 목적 개념이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3번에 트랩의 오픈로 부근에 머리카락 헝겊이 걸린 경우는 뭐가 됩니까? 모세관 현상이죠. 3번은 뭐다?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에서 봉수가 파괴되는 게, 자, 머리카락 같은 걸렸습니다. 그리고 벨트랩은 주방 싱크나 소재 싱크에 사용되는 것은 무슨 트랩? 드럼 트랩입니다. 싱크는 드럼 트랩이 사용이 됩니다. 드럼 트랩. 싱크는 드럼 트랩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도 벨트랩은 좀 욕실, 옛날에 욕실 바닥 같은 데 설치됐고, 지금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설치 안 합니다, 최근에는. 자, 여러분들, 옛날에 저거 있죠? 바닥에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구멍 뽕뽕 뚫어가 물 빠져나게 된 거죠. 그거 들어보면 안에 종 같은 거 들어있었죠? 그게 벨트랩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파트는 이게 금지가 돼서 설치 안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의 U트랩은 배수 수직 간에 사용한다 해서 OX, X. 배수 수평 주간 도중에는 사용하지만, 뭐는 사용한다? 수직 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8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리고, 밑에 하기 전에 177페이지 그 밑에서, 저거 세 가지는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봉수,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작용 뭐다? 흡인작용하고, 분출, 토출작용하고, 운동량의 뭐다? 간성작용. 이세 가지는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작년 시험에는 분출, 토출작용이 나왔어요. 냈더라도 얘들 또 중요하다 했죠? 또 낸다 했잖아요. 시험은요, 다른 거로 안 가. 봉수 파괴 현상은 1등이 분출, 2등이
유인 사이폰 작용, 흡인 흡출 작용이에요. 아, 막 나는 머리 아파 죽겠고 이러면 흡인 흡출 보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방지 대책은 자기 사이폰 작용이나 유인 사이폰 흡출 흡인 분출 토출 작용은 통기관 가지고 방지할 수 있죠. 그런데 운동량에 의한 자 우리의 간성 작용은 통기관 가지고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격자 쇠를 우리가 설치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개념 공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8번, 트랩의 구비 조건 등 옳지 않는 것 태가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가 돼 주셔야 됩니다. 재질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수면 평활에서 오수가 정체되지 않아야 됩니다. 구조가 간단하며 자기 세정작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내부 칸막이 봉수가 형성되어서는 된다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중요한 겁니다. 얘는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9번에 다음 중 배수 트랩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자, 피 트랩이나 드럼 트랩 이런 건 맞죠? 그런데 플로트 트랩은 아까 봤었죠? 전기 트랩, 스팀 트랩이었습니다. 자, 기계식 트랩으로서 뭘 활용한다 했어요?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한 트랩이 플로트 트랩이나 버킷 트랩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통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루피 통기관은 기구 배수관에 통해서 배수 수평이 두 개에서 8개 굴 통기를 한 개의 통기관으로 담당한 게 뭐다? 루프. 그래서 루프를 다른 말로 뭐라 했겠어요? 회로 또는 한상 통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죠. 배수 수직관이 있잖아요. 배수 수직 좌관이 있습니다. 수직 주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얘는 배수마다 수평 주관 지관입니다. 배수 수평 지관이고. 그럼 나중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 라인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면 이것이 뭐다? 배수 수평 주관이에요. 이것이 배수 수평 주관이고, 주관.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기에 자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강경이 이렇게 있게 되면 자 지금 현재 통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통기관이 있을 때이 통기관 이제 최상류 기구에 접속을 해서 사실 최상류 기구의 마지막 두 번째 사이에다 설치합니다. 사이에 설치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면 이것이 뭐다? 루프 회로 통기관이 됩니다. 루프 회로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기구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최상류 기구 쪽에 통기관을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것이 뭐다? 루프 회로 통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대변기는 3개까지만 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변기가 3개를 넘게 되면 뭐다? 도피 통기관을, 그래서 2번은 틀렸죠? 배수 수평 지관의 최상류에 있는 기구의 바로 하류측에 세운 통기관, 이건 뭐다? 루프죠? 2번은 루프 회로 통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배수 수평의 최상류 기구째, 이건 루프 회로 통기관이고, 그러면 도피 통기관은 바로 얘가 됩니다. 어디에다 접속해 준다? 최하류 기구 쪽에. 자, 여러분 수직관에 가까이 있으면 하류 기구, 수직관에 멀리 있으면 다 상류 기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통기관을 이렇게 접속해 주는 게 여기 뭐다? 도피입니다. 그래서 도피 통기관은 보통 일반 기구수는 8개가 초과할 때 설치하는 거고
대변기는 몇 개부터? 4개 이상일 때는 도피 통기관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도피 통기관은 대변기가 몇개 이상일 때? 4개 이상부터는 도피 통기관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대변기다, 이거야. 이게 다 대변기이면, 루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통기관? 도피 통기관을 설계를 해 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루프 회로 통기관이 맞는데 도피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도피는 어느 쪽에? 최하류기구 쪽에 통기관을 접속해서 회로 루프 통기의 통기 능률 촉진해 줄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게 뭐다? 결합입니다. 그러면 결합 통기관은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더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렇게 Y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접속해 줍니다. 이게 뭐다? 결합입니다. 결합 통기관이고요.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하고 뭐하고 바로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준 겁니다. 주관 연결해 준게 바로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상부를 그대로 강경 축소하지 않고 연장해서 해준 것이 뭐다? 신정 통기. 신정 통기관을 뭐다? 배수 통기관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대로 연장해야 돼. 그리고 습식 통기관은 자, 배수 수평지간의 최상류에 있는 기구 바로 아래에서 뽑아서 통기와 배수 역할을 겸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습식 통기관은 바로 이거라 했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뭐 세면기 때문에 얘가 많이 생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여기 다른 기구에 있으면 저 최상류 기구 쪽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는 사실 루프 뭐다? 회로입니다. 여기까지 루프 회로 통기관인데 자, 이 부분이 무엇이 됐다? 배수가 된 거예요. 여기가. 요 부분을 뭐라 한다? 습식이라고 한다. 이걸 습식, 수변 통기관이라고 하는 게 수변.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세면기에서 물을 안 내리면 통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기하고 여기서 물을 내리면 배수가 되거든. 두 개의 역할을 겸한다. 그래서 습식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습식.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통기하고 배수의 역할을 겸하면 이것은 뭐다? 습식입니다. 그래서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면 무엇이다? 루프 회로 통기관이고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통기 방식은 소벤트 방식하고 색세화 방식하고 혼돈하지 말았겠죠? 소벤트는 공기 분리 염세나 공기 혼합 염세. 그럼 기폭 주입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거는 소벤트 방식입니다. 그 반면에 섹스티아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섹스티아 이음새나 섹스티아 밴드, 섹스티아가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11번 회로 통기관에서 연결되는 기구가 많아지면 통기관의 거리가 먼 기구 중에서 원활한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통기 성능 향상을 해서 배수 행지 간에 자 뭐다? 최하류 있죠? 자, 통기수직과 연결하는 게 뭐다? 도피라겠죠? 최하류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기구 배수관이, 자, 간격은 이렇게 되죠? 기구 배수관이 작을 거고, 그 다음에 뭐다? 배수 수평 지간, 맞죠? 그리고 배수 수직 주간, 그리고 배수
수평주관, 이리 가서 커져야 되는 게. 그러면 배관은 이렇게 돼. 기구배수관. 그리고 배수, 수평마다 지간. 그리고 배수, 수직주간.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배수, 수평주간이 됩니다. 이리 갈수록 커져야 되는 거야. 하류로 갈수록 자꾸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배수, 수평, 지간입니다. 가지. 이걸 나무에 가지라 하죠. 원줄기 빼고는 다 가지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죠. 자, 어느 나무에는 잘 올라가지 말라는 거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감나무. 감나무는 올라가지 말게요. 감나무가 잘 부러져요. 특히. 저는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감나무에서. 근데 감나무 뚫어진 사람들 진짜 많이 추락한 사람들. 감나무가 잘 부러져요. 감나무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 보시면, 자, 통기 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 지붕이 150m 이상. 자, 얘는 모르면 150m로 가면 돼. 이것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봉수 깊이는 얼마 했다? 봉수 깊이는 50mm에서 100mm 하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다? 150mm 이상. 이래 가면 다 맞아요. 봉수 깊이는 얼마다? 50에서 100mm하고 나머지는 뭐다? 150 이상 이러면 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통기관과 우수관은 각기 배관을 한다. 맞죠? 자, 통기관은 명심할 것이 겸용이나 연결하지 말았겠죠? 우리가 항상 떠올려줄게. 겸용이나 연결은 하지 말았겠잖아요. 연결은 하지 않고 그러면 단독으로 쓰거나 각계는 맞다겠죠. 각계로 사용하라겠습니다. 각계. 이걸 항상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3번 수직 통기관의 간격은 접속하는 배수관 간격 같거나 적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통기관하고 누가 크다? 통기관하고 배수관 중에는 누가 크다? 배수관이 커요. 이래 되네. 같을 수는 있다. 자, 모르면 이거죠. 콧구멍이마다 통기관이고 입이 배수관이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누가 크다? 입이 크죠. 배수관이 큽니다. 그런데 코가 막히면 뭘로 숨 쉬어야 된다? 입으로 숨 쉬어야 된다. 그래서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신정통기관이 배수관과 같았겠죠. 그걸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통기배관 방식에는 각계통기, 루프통기, 뭐 신정통기, 결합통기 있었죠. 그리고 통기관 기구 오버플로 넘친 선마다 위에서 수직통기관에 연결해야 되죠. 아래에서 해서 OX, X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뭐 세면기가 이렇게 있었다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통기, 수직관, 이관이 있을 겁니까? 그러면 오버플로 선보다 높은 위치죠. 그러면 통기관을 연결해 줄 때 통기관이 자, 어디에 나중에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 이 지점이 5%마다 높은 위치에서 하나 이게 보통 얼마 정도 높은 위치? 150mm 이상에서만 해요. 이 점에서 해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통기관의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통기 수직관은 빗물 수직관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맞죠? 그래서 통기관은 겸용이나 연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단독이나 뭐다?
각기로 사용하면 제값 받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섹티아 방식은 섹티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공기 혼합이 염세나 공기 분리 염세는 그러면 소벤트 방식이라겠죠. 그러면 특수 통기 방식은 별도의 통기 수직관,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 수직관을 통해서 통기하는 방식이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배수 수직관 내에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뭐다? 결합 통기관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사실 결합 통기관은 아까 이거 했죠.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 주관하고 통기 수직 직접 연결해 준 게 뭐다? 결합 통기관이다. 그러면 사실 이거잖아요. 상부에서 물을 내리면 공기가 배수 수직 공기가 잘 공급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회로를 둬 가지고 공기를 뭐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결합 통기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몇 번 하고 있었죠? 13번에 3번까지 했죠? 4번 오수 정화조의 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 개방합니다. 이건 맞아요? 자, 항상 기억하세요. 뭐뭐 기억하라. 연결 겸용하지 말아라. 단독이나 뭐다? 각계로 쓰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당해청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위생기 5플로메로부터 최소 150mm마다 이상 높이에서 통기 배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면 아까 미리가 나오면 미리 150mm 이상 갑니다. 아까 뭐만 주의하라겠어요? 봉수 깊이만 50에서 100mm 나머지는 150mm 이상 이렇게 가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14번에 자 건물 내의 배수계통에 통기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배수관 내의 물의 흐름이 어떻게 원활하게 하죠. 그리고 봉수 보호됩니다. 배수관 간내 청결 유지되죠. 그리고 배수관이 환기되고요. 그런데 배수관이 막혔을 때 예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기관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공기를 공급하는 이런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 통기관 강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자 각계 통기관은 그것이 접수 배수관 배수관의 강경에 뭐다? 정확히 따지면 뭡니까? 자, 배수 뭐라 했겠어요? 여기서 얘가 무슨 간격? 배수 정확히 따지면 배수 수평마다 지간이고 정확히 따지면 자, 그래서 이제 알아둘 건 자, 간격이 뭐다? 하프 2분의 2 이상이면 돼요. 2분의 2 이상. 그리고 2번에 루프 통기관의 간격은 배수 수평지간과 통기수직간 중마다 작은 쪽 간경의 하프입니다. 작은 쪽. 그러면 현재 이거죠. 배수 뭐하고 수평지간과 통기수직간 중 요거하고 배수 수평지간하고 통기수직간 중마다 작은 쪽 간경의 하프 2분의 1 이상만 내주면 된다. 이게 최소가. 그 다음에 자, 그래서 2번 더해서 큰 쪽이 아니라 뭐다? 작은 쪽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간 간경에 뭐다? 하프 2분의 1 이상으로 하더니 32mm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4번, 결합 통기관의 간경은 통기 수직간과 주간과 배수 수직간 중 뭐다? 작은 쪽 간경으로 하면 돼. 얘는 작은 쪽 간경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정통에 배수 그대로 연장한다 했죠. 배도로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가게 줍니다. 작게에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16번 배관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통기관은 5%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 뭐다 수직간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연결. 그리고 이중 트랩은 뭐다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5분으로 가는 트랩에마다 U 있고, 자, 오버플로 가는, 자, 이겁니다. 여기에서 넘치는 오버플로 가는 트랩에 어디 있는 쪽으로? U입구 쪽으로 와야 돼. U입구. 오버플로 가는 U입구가 있죠? U입구가 있고, 여기 유출구가 있잖아요. 유출구 쪽에는 통기관이 오고, U입구 쪽에, 자, 오버플로 관이 접속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한번 털고, 바닥 아래 통기배관은 금지사항입니다. 그리고, 간접배수 통기관은 단도로 대기 중에 개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리고 17번에 보시면, 자, 회로 통기관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기구수와 통기수의 최상류까지 연장 길이죠. 그래서, 최대 기구수는 조건 안 좋으신 몇 개? 8개 이하. 그럼 대변기는 뭐다? 3개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안 좋으시면 8개 이하가 되고, 배관 길이는 7.5m 이내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이 이 기출 문제입니다. 얘는. 자, 다음 중 통기관 간격 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선정된 통기관으로 옳지 않는 것. 100mm 간격의 배수 수직 간에 접속하는 신정 통기관은 뭐다? 100mm가 원칙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저 배수 수직 간이 예를 들어서 이겁네. 배수 수직 주간이 이게 150mm예요. 그리고 저거죠? 통기 수직 주간이 100mm예요. 수직 주간이 100mm로 되어 있습니다. 100mm. 그러면 신정 통기관은 몇 mm로 해야 된다? 100? 50mm 이상으로 하라 이게. 150mm. 자, 그 다음에 2번. 유트랩은, 아니다. 그거 아니죠. 자, 50mm죠? 간경의 배수 수평 시간과 100mm 간경의 통기수에 접수하는 루프 통기관은, 자, 간경은 50. 자, 그러면 작은 쪽 간경에 뭐다? 하프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맞죠? 최소가. 그런데 거기는 50mm라 규정해 놨죠? 그럼 50mm는 2분의 1인 25mm보다 크죠? 관계없죠? 그럼 만약 이게 50mm 이상으로 하락하면 틀린 문장인데, 50mm이다 해놨죠? 50mm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75mm 간경의 배수 수평 지간과 접수하는 도피 통기 간격은 50mm로 한다. 자, 그럼 이거네요. 자, 저거죠? 하프, 배수 수평 지간이 뭐다? 하프, 2분의 1. 자, 그러면 현재 도피 통기관이 몇 mm라고 했어요? 배수 수평 지간이 75잖아. 75에 하프하면 얼마? 37.5죠? 그럼 37.5mm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30mm니까 그래서 도피 통기관은 50mm로 하면 관계없죠? 아이고, 틀린데 이러지 말아요. 2분의 1 했는데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리고 5번에 50mm 간경을 받는 기구 배수관에 접속하는 각계 통기관은 뭐다? 하프 이상이면 되잖아요. 25. 그리고 최소 간격이 32가 돼야 되거든. 32mm가 돼주면 되고, 그 다음에 100mm 통기 수직관과 150mm 배수 수직관이 있습니다. 이때는 둘 중에 뭐다? 작은 쪽 간경 이상입니다. 그러면 작은 쪽이 뭐다? 통기 수직관이니까 얼마로 한다? 100mm 이상으로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은 75는 100mm 이상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문에도 1번을 가지고 1번에 신정통기관 나왔죠. 신정통기관 알아두세요. 신정통기관.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시면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가 나왔습니다. 먼저 자기 사이폰 작용은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기구에서 수직관 상부에서 다량의 물을 배수할 때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에 대해서
트립의 봉수가 흡인해서 파괴된다. 이거는 무엇은 자기 사이펀 작용이 아니라 뭐다? 유인 사이펀 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에 대한 설명이죠. 흡출 작용 또는 뭐라 했겠습니까? 흡인 작용이라 했겠죠. 1번은 그다음에 2번에 유태력은 배수 수직관 도중에 설치한다. OX, X. 배수 수직관에는 트랩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하수관에 하수가스 역류 방지 목적으로 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배수관의 강경결제는 배관의 구배나 기구의 배수 부하단이나 기구수 순간 최대 배수량 영향주죠. 근데 위생기구 크기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해로 통기관 간경은 배수 수평지간과 통기수직간 중에 뭐다? 작은 쪽 간경에 뭐다? 하프 이상이면 대주면 되죠. 그리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색태화 방식은 각층의 배수 수직 간의 공기 혼합이 염세하고 배수 수평 기관에 설치하는 뭐다? 자, 공기 분리 염세로 구성이 된다. OX, X입니다. 얘는 무슨 방식? 5번은 소벤트 방식이죠. 소벤트, 색티아는 뭐가 되어야 된다? 색티아가 꼭 들어가야 돼. 색티아 방식은 섹티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점봐 두시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